자, 아이폰 14 이야기 좀 나눠볼 건데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업황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도 많습니다. 또 경기 둔화 있다 보니까 뭐 그 스마트폰을 또 뭐 교체하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네네. 워낙 뭐 마니아들도 있고 얼리어답터도 있다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9월 뭐 예정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네. 상황 어떤지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한 달 반 정도 전에 스마트폰 업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네네.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근거가 이제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판매가 많이 둔화됐다라는 이슈였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중국 지역에서 스마트폰 판매가 확실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전망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월 아이폰 14의 글로벌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전작 대비 당연히 강화된 뭐 카메라라든지 뭐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탑재하고 있고 네. 가격 인상도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프로맥스 14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될 것 같으니까 네. 상당히 고가죠. 이게 이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또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계속 아이폰을 쓰신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아이폰이 총 2.3억 대 정도 네. 출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전작 대비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라든지 샤오미, 오포 같은 경쟁사들이 감산을 결정했지만 아이폰 애플은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판매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과거 경험을 봐도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제일 떨어지는 게 네. 아이폰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도 사실 분들은 사시는 폰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고소득층의 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요 회복에 있어서 좀 더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특징적인 게 아이폰 14 프로가 노치에서 펀치홀로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 전면 디자인을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치형이라는 것은 위에 이제 새카만 그 줄이 있어서 화면에 나오시는 대로 네, 왼쪽에 있는 M자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펀치홀이라고 해서 네. 그 동그란 이제 카메라 모양 같은 게 달려있는 건데 확연한 디자인 변화가 아이폰 14에서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는 것은 기존 스마트폰을 교체할 수 있는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좀 조금 질문들 준비한 걸 좀 함축을 좀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아이폰도 왜 중국과 일본이 가격 좀 전략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또 지금 함께 보시는 분들 가장 궁금하신 거 수혜준 도대체 뭘까? 이것까지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특징인데 이게 팀쿡 체제로 변환이 된 다음부터는 네. 국가별로 차별화된 가격 전략을 좀 신경 써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8월 1일까지 600위안 정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위축이 이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보니까 물 들어올 때 노졌자는 거죠. 네. 그래서 회복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격 좀 깎아줄게. 많이 사줘. 이런 부분들이고 네. 중국인들에 대한 아이폰 사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네. 자국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아이폰 점유율은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애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노려서 인하 정책을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일본에서는 아이폰 13의 판매가가 11만 엔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7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일본을 차별한다 이런 전략보다는 엔화가 달러 대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이제 가격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네, 가격 변화가 이제 별로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체제가 바뀌면서 아이폰 판매 가격 전략에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팀쿡 CEO의 의도가 반영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아이폰 매출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관심주로는 제가 두 종목 갖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PI 첨단 소재. 이게 스마트폰 패널에 PI 필름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아이폰에만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 갤럭시에도 공급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PI 필름이 광범위하게 좀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 14에도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아이폰 네. 14에 대한 이제 OIS, 손떨림 방지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아이폰에 꾸준히 공급해 왔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14에도 공급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가지고 온 이 두 종목은 기존의 아이폰 관련주로 분류되는 LG 이노텍이나 뭐 BH 이런 종목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